지금 파악이 여러분 허터 파악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 바로 물메기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리바 뭐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물메기라는 녀석을 잡아가지고 한번 취배를 해보거든요. 사실 요 물메기가요 동해안에도 나오긴 하는데 남해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운전을 6시간 반 해가지고 여수까지 가가지고 물메기를 잡으러 가는데 혼자 운전하기 싫어요. 같이 운전해요. 렛츠 고. 근데 여러분 지금 시즌이 물메기 첫 시즌이라 물메기가 안 잡힐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그냥 6시간 반 운전하고 6시간 반 돌아오는 거예요. 13시간을 개 리랄병 하는 거예요. 리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수로 나왔습니다. 물메기 같은 경우는 낚시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업을 하는 어선을 타가지고 자막이라고 그물을 쫙 펴놓고 양쪽에 부표를 띄워놓은 다음에 그거를 찾아가지고 건진 다음 로라에 걸어서 로라를 쫙 올리면은 물메기도 잡히고요. 다양한 바다 생물도 많이 잡히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게스트 두 명이 또 계십니다. 저번에 개소개 배를 소개시켜 주셨던 마초 형님과 보고요. 오늘 재밌게 한번 놀아보시죠. 많이 나오나요 형님? 아니요. 아니 원래 꽃게를 잡다가 이제 바꾼 거라 고기가 지나가는 길을 찾는 거야 이번에. 그래서 많이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많이 안 걸리면 한 몇 마리? 난 모르지.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한번 거두면 100마리 이상씩은 다 100마리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유일하게 저 어선만 불이 켜져 있죠. 저 어선을 타고 오늘 나갑니다. 이게 사실 오늘 마초 형님이 저희를 위해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와 이거 완전 어선이네. 다시랑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삼촌이 하는 그 배랑 완전 다르네. 저희 삼촌 로라 저거의 4분의 1이거든요 진짜 오리지널에 나가면 안 들어와 보니까. 예? 러시아의 킹크랩 잡아가지. 와 이런 데서 먹는 왕뚜껑 저 기가 막힌데. 나 지금 먹고 싶네. 자 여러분 지금 물메기가 산란 시기이기 때문에 연안 쪽으로 붙는다고 합니다. 원래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먼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내망권에서만 그물질을 해도 산란으로 들어온 물메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뭐예요 형님? 김밥 오네. 러시아까지 가려면. 자 저 부표 밑에 그물이 있거든요. 저 부표를 잡고 땡깁니다. 나이스 캐치. 부표를 올리면 저렇게 밧줄이 나오거든요. 그물 올라온다. 깊게 있네. 그러게 수심 몇이야? 아니 여기 수심이 어느 정도 돼요? 수심이 나는 모르지. 15m. 15m. 깊다. 마초 형님 친구가 바로 알려주시는데? 왜 죽고 있는가 봐. 다 잡힌다고? 욕은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네. 자, 그물 올라옵니다, 여러분. 아, 여기 완전 넓게 하시는구나. 삼촌은 배 앞에서 그냥 딱딱딱딱 하시거든요. 왔어. 아구다, 아구. 와, 저기 안무르 불가사리도 있습니다. 이야. 어디요? 와, 크다. 와, 여러분, 이게 바로 저희가 찾던 물맥입니다. 와, 거지가 생겼어. 오! 4자가 넘어갔네. 5자 되겠는데? 점액질이 없어. 어휴, 이게 연골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오야. 우와, 씨알 봐라. 얘네가 맥을 못 추네, 올라오니까. 얘네들 파닥파닥 튀는 물고기는 아니니까. 아, 안 그래요? 얌전한 애네. 얌전하지. 찍 뻗어불지. 아, 찍. 찍 표현이 토끼 같은데. 이걸 먹어봤는데, 동네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 2인분 시키면 10만원 갑니다. 10만원. 오, 한 마리 나왔어. 자, 여러분, 한 마리 나왔습니다. 또 왔어. 계속 나오네. 근데 첫 번째 게 씨알이 제일 커요. 와, 잉어 같아요, 잉어. 앞에는 그래. 이게 뭐야? 얘는 수염 없어요 얘는? 수염 없어요. 그래주세요. 펜정. 얘가 그래도 해장에는 거진 끝판왕이니까. 그죠. 근데 얘 이가 있네요. 아 그러네. 대구 이런 애들처럼 이가 있네. 야 사포 같아 사포. 왜? 배가 근데 알이 차 있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나는 알 차 있는데 지금 이러잖아. 우와 물 받아놓으니까 귀여워. 너놈이 쑥놈이 같다. 큰 놈이 쑥놈이라고 했거든요. 작은 놈이 안놈이라고. 너무 귀엽다. 근데 얘네 노는 거 맛있겠다. 얘네가 동해에서 먹으면 완전 연골오류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곰탕처럼 찐득한 그런 느낌이야. 콧물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려. 근데 나는 너무 맛있게 먹었어. 나 그런 식감 싫어하는데. 은혜도 싫어해가지고 은혜 안 먹었어. 10만원인데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해서 억지로 갔는데 나와가지고 리발 괴롭갔네. 너네 엄마 아빠만 없으면 이랬어. 진짜? 아니 미쳤어. 아구는 같이 안 넣나 봐요. 공격을 해서 그런 거야. 물지? 그건 나도 모르지. 아구는 생물로 유통을 안 해도 돼. 아구는 생물로 유통 안 해도 돼요. 우와 뭐야? 이야 뭐야? 뇌진탕 걸렸다 방금. 우와 엄청나다. 야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속상합니다. 쓰레기가 계속 올라와요. 야 누가 맛조개 쳐잡으려고 꽃소금 쳐뿌렸냐. 여러분들 바다에다가 진짜 쓰레기 좀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 뒤에 모여있는 거 저게 다 쓰레기라고. 쓰레기는 나중에 수염에다가 갖다 주면은 제가 한 방에 만 원씩 줘. 와 이거 괜찮다. 이거 그래서 버리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 진짜 좋은 사업이다. 요즘 어부들도 폐금을 버리고 그러지 않아? 이제 마대에다 담아가지고 수업에 납품한다고. 쓰레기를 납품하는 거예요? 납품하는 거. 아구 사이즈 봐라. 저거 물리면은 손 절단 나갔다. 안 놓잖아요 얘네. 와. 이봐봐 입. 야. 눈 가리면은 입 타다. 야 귀엽다. 웃는다. 웃어.
야, 눈 가려. 심쿵하니까 눈 가려줄게. 그렇지. 근데 이게 닿는 힘이 센 동물들은 상대적으로 벌린 힘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아구를 닫고 있으면은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아구가 요걸로 사냥을 하거든요. 고기가 고기 낚시를 한다고 아구가 저걸로 다른 물고기를 유인해서 먹게 하는 겁니다. 아유 플라스틱, 아유. 아이고. 선생님 2,000원 얻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다시 바다에다가 또 깔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엉키지 않게 깔아야 됩니다. 이것도 다 기술이에요. 않다. 뭐야, 뭐 나왔어. 자, 여러분, 요게 우리나라 식단에 올라가는 조기입니다. 조기, 백조기. 이것도 아마 가져가서 선생님 반상에 올릴 것 같은데 여기 옆에 둘게요. 물마자로 물. 저 옆에서는 불가사리를 빼고 있습니다. 저게 아무르 불가사리라고 어부분들한테 아주 최악인 녀석이야. 왜냐면 이 녀석들이 떼로 지어다니면서 바다를 이동하거든요. 그때 이동하는 곳에는 조개들이 다 박살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해요. 이 녀석은 말려 죽여야 돼요. 저 말을 꺼져라. 방금 닭발 아니요? 드세요 형님. 아니 아니야. 이러고 있더만. 감성돔 이런 것도 몇 마리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나와요 형님. 아니. 진짜 큰 놈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큰 놈 수족관 보면은 거의 12자 정도 있어. 거짓말 치는 거. 거짓말. 근데 아구는 진짜 한 8자 9자 있어. 형님 아구 8자 9자 있어요? 아구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체크하는 거야. 그래. 나 아구 루랄 봤는데. 거짓말 하지마. 인증샷 보여줘야. 아 진짜로? 인증샷. 콜리 루랄이잖아. 아니야. 뭐가? 아구 루랄이랍니다 형님. 거짓말. 진짜요. 이렇게 크다고? 형님 부러워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부러웠어. 약간 어떻게 보면 형 이런 말이 좀 미안한데 황소개 그리 올챙이 같이 생겼어요. 물맥이 붙어있어. 어디? 어? 예, 빨판이 있어요. 있지. 약간 빨판 있는 게 도치 같네요. 아, 사촌격이요. 도치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땡글땡글해가지고 그것도 약간 식감이 콧물 같잖아요. 그죠? 아, 여기 숨어있네 빨판이. 자, 요 빨판이 숨어있어서 도치도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똑같이 요걸로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르지 마, 예민한. 어, 런감되니? 보라 끝이어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첫 번째 그물은 양망이 다 끝난 거야 지금 상황이. 아. 두 번째 그물, 세 번째까지 오늘 빼고 철수. 지금 우리는 물때가 좀 안 좋은 물때 온 거야. 물이 좀 안 가서 꼿꼿이 이렇게 서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잘 걸리는데. 아. 조류가 세니까 누워. 아. 조류가 약할 때가 제일 그물 꺾기 좋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물 끝났고 두 번째 그물 바로 한번 걷어볼게요. 자, 그리고 그물 마무리할 때는 마지막 부표가 있거든요. 부표를 두 개를 두고 사이에 그물을 쫙 친 다음에 첫 번째 부표를 걷고 그물 치면서 쭉 가다가 또 다른 부표를 걷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물 작업을 다 한 거는 저런 식으로 다시 부표를 내리고 다슬 내려가지고 그물을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그물 슬슬 올라옵니다. 저는 몰랐는데 아까 박하지도 잡혔었나봐요. 박하지도 있네. 얘네들은 숨을 안 쉬는 애들, 죽은 애들을 다 여기다가 빼두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살아있는. 오, 많다. 자, 여러분, 저렇게 알갱이가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해파리 종류인데 이게 뭐라고요 형님? 루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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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물고기 아가메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으면은 고기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저게 해파리 잔해인 줄 알았어요. 저게 완성체야. 자, 여러분, 저기 꽃게 올라왔는데 꽃게 그물 뱉기가 진짜 빡세요. 그래서 꽃게 말고 별로 취급하지 않는 게 같은 경우는 집게다리를 부셔서 꺼냅니다. 왜냐면 그물이 복각이 때문에 그물이 상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한 마리 올라옵니다. 그렇지. 자, 여러분, 두 번째 그물 첫수 확실히 물알이 있으니까 덜 나오네. 해파리 올라왔습니다. 와, 디스커스티. 쟤 물맥이 조리해서 나온 거 아니야? 어, 뭐야, 물맥이 나왔네. 조리 전, 조리 후. 저게 튀면은 따갑거든요. 그래서 지금 숨어 계신 거예요. 비디님, 좋은 사장님 두셨습니다. 아, 추우니까. 부끄러워요. 좀 이따 집에 갈 때 회장한테 인사하고 가지 말라고. 왜요? 선장 열받아 있으니까. 아, 지금 분위기 안 좋나요? 혼자 안 좋아. 안 나와가지고. 어, 저 군소 아니야? 어디, 내가 정확히 알아. 군소, 군소. 버리세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야, 근데 좀 다르다. 연하다. 염색했나봐. 디디디. 저 멀리 꺼져. 자, 물알이 굉장히 많이 튀거든요. 저 숨어 있을게요. 방패 좋네. 지금이 아직 모르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죄송스럽네요.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속상한데요? 이런 낭캠을 보다가 늘 뭔지 안 놀라. 자, 한 마리 또 왔습니다. 어, 아유, 아유, 건물 위에 올라가지 마. 이따 너는 안 가져간다. 아직 선장님 안 웃으세요? 절대 안 웃지. 한 그물에 못 해도 최소 한 50마리에서 한 70마리. 와. 사봐야지 또 돈이 되는 거예요? 엄청 싸. 아, 싸요? 소비자가 사먹을 때는 그렇게 싸다고 못 느끼지만은 오브들이 팔 때는 굉장히 싼 가격이라. 아, 저는 왜 인건비 안 나오나요? 기름값도 안 나온다 봐요. 와. 말 걸지 마라, 집에 갈 때. 빨리 도망쳐 내려가겠네요. 여러분. 어, 성대네. 여러분, 제가 지느러미 피면 날개처럼 돼 있어서 굉장히 멋있거든요. 맛도 좋다고 하는데 동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어, 자, 저기 한 마리. 어, 두 마리. 자, 한 마리, 두 마리. 자, 세 마리 연속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선장님은 구독해 주시죠. 근데 이따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간다고요? 어, 근데 한 마리 더 올라와요. 마지막에 힘쓰네. 예. 큰 놈인가 봐, 큰 놈들은 다. 큰 놈, 쑥 놈을 구별하는 법은 모르지만 큰 놈이 쑥 놈이라 했어요. 굉장히 쉬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건물 끝났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건물까지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쑥 놈이랑 암 놈이랑 구분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색깔도 다르구나. 얘가 암컷이에요? 네, 암컷. 약간 허여멀건한 게 수컷이구나. 선장님 괜찮으세요? 먹어요. 오늘 많이 못 잡으셔가지고. 열받아 죽겠어.
자, 여러분 마지막 흠을 올리고 있는데 아 마지막 흠을 마저 물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덜하다. 오, 물맥이 바로 올라온다. 시야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쑥놈이야. 성별 감별사 오늘 하시는 거죠? 어제 그렇다고 봐요. 오, 낙지 아, 먹어도 되지. 형님 바로 추배륙. 아 근데 형님 진짜 괜찮으세요? 추절을 끊어야 되는데 바로 먹어도 되죠 이거? 작은 다리가 자 이야 어때요? 야 맛있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처음 먹어봐. 이렇게 먹어볼게요. 오 야만인 같아. 오 진짜 맛있어. 먹어봐. 어, 먹어봐야 되겠다. 오 진짜 맛있다니까. 간이 되어 있네. 짭짤하게 신선합니다 진짜로. 선장 얼굴 보지 마라고. 원래 팔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먹어. 시원하다. 아 신어서. 너무 소문이 안 돼요 얘네. 그렇게 차가워요? 별로 안 차가운데. 아니 난 찹던데. 와 저게 뭐야? 이렇게 큰 쓰레기가 올라오는구나. 냉장고도 떠다녀 냉기고. 와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물이 다 찢어지고 끝나. 아 그물이 비쌉니다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다 찢어지는 거지. 와 최악이다. 근데 선생님이 미남이세요 진짜로. 젊으셔서 깜짝 놀랐어. 선생님이랑 형님이랑 동갑이신가요? 그러지. 아 어쩐지 딱 동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진짜 큰 놈. 제수컷 어두올라도 쟤네쪽은 짜깜합니다. 암컷. 재밌네. 뭔가 전문가가 된 느낌이에요.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 와 문어다. 어 뭐야 머리밖에 없어. 근데 살아있어요. 아 좀 징그럽다 이거. 와 뭐야. 근데 얘들은 다리가 재생됩니다. 놔줘야겠죠. 수조에서 다리 날 때까지 키울 수 없잖아요. 선장 안 볼 때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플라이 아가레. 진짜 다리가 이렇게 없는 문어를 처음 봤는데 피문어면 그냥 그런 사이즈인데. 오 진짜 문어 온다. 자 여러분 옵니다 이제. 꼈어 세게 잡지 마. 문어 떨어져 죽었다 그러면 자제해. 저거 우리가 방생했으면 오늘 죽었어. 바로 러시아 가는 거야. 러시아 여행 한번 할까요 형님? 야 이게 돌문어라고? 와 진짜 사이즈 크다. 미쳤습니다 돌문어요. 와. 자 여러분 아까 그 문어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실 다리가 어떻게 와 아구 개커 아니 무슨 내 셀카 찍으면 계속 올라오네 큰 것들. 아까보다 더 크고 아까보다 훨씬 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시 셀카 보도록 할 말할게요. 저 문어 진짜 너무 충격적이고 저게 살아있는데 저 상태로 놔주고 개를 만약에 사냥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두 종류는 다 재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놔준 거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좀 불쌍하고 충격적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외국인이 보면 아까 산낯이 씹어먹은 게 개 충격적일 텐데 근데 개 맛있었어. 추배 와 이거 진짜 입 보여드릴게요. 와 미쳤다 미쳤어. 저거 오해 장대네 장대. 자 여러분 이 장대가 양태 장대들이 배 쪽에 이렇게 가시가 있어서 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물까지 끝이 났거든요. 자 이제 육지로 돌아가서 요 녀석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미남이세요. 아 선생님 네, 장담입니다. 네. 장담입니다. 조금 풀린 것 같지 않나요? 잘생겼다 할 때 살짝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싸, 물맥이 한 마리 가져가겠다. 자, 여러분, 도착해서 배 정박했습니다. 선장님, 괜찮으세요? 근데 오늘 처음 두신 거니까 이제 더 많이 잡히겠죠, 선생님? 그물이 몇 개 안 되니까. 네, 그물이 몇 개 안 되니까. 다 들어가면 이거에 몇 개를 잡으니까는 상관없어요. 아. 오늘 그냥 연습 삼아 나오신 건가요, 그럼? 거의 그런. 저희 때문에, 그죠? 그런 것도 없지 않으니까. 야, 자, 물맹이 포장하고 있습니다. 접히는구나. 어이구, 야,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예쁘게 잘 나오시나. 감사합니다. 근데 얘네가 점액질이 진짜 많을 줄 알았는데 점액질이 없더라고요. 아, 없어. 등 만졌는데 뻑뻑합니다. 비늘이 모래처럼 자글자글해. 아, 자, 이거 먹을 때 비늘 쳐야 되죠? 네, 비늘 쳐야 되죠. 아, 똑같이 비늘 치는구나. 우와, 이게 돌문어라고? 와, 문어 사이즈 진짜 미쳤다. 3kg네. 돌문어 3kg면 어마어마하지. 개보다는 크지만 여기는 저기네. 어, 그쵸. 아이고, 쟤는 곰새 문어한테 먹힌 거 아니야? 당해.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잡으세요. 네. 아,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난 뭐 고생한 거 하나도 없어. 시와의 싸움이었어.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지금 괜찮구만. 집에 갈 생각하니까. 선생님, 오늘 성별 감별해 주셨잖아요. 아, 그럼. 선생님, 성별 뭐예요? 암놈? 저런 거를 두 마리씩 해가지고 저랑 보거이랑 가져가서 집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했어. 추베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물메기를 잡아왔습니다. 어때, 은혜야? 귀여워. 귀엽게 생겼지? 넬루미 같이 생겼다. 그러네. 넬루미의 모티브가 물메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맞아, 거짓말이에요. 자, 여러분, 일단 물메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얼굴 보시면은 향수배구리 올챙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더 귀여운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배를 보시면요. 빨판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평소에는 요거를 요렇게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빨판에 붙고 싶다면 잉! 하고 여기 붙는 거예요. 빨판에 붙는 종류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도치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방언으로 숨통이라고 부르는데 겨울에 많이 나오는 생선이거든요. 자, 근데 이 도치도
유산시장 같은 데 가시면은 어항에다가 요런 빨판으로 배를 대고 요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도치의 사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사촌인가요? 아가리 닥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얼핏 보면은 점액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얘네는 피부가 사포처럼 굉장히 껄끄러워요. 지금은 사포를 제가 많이 쳐냈거든요. 근데 얘를 살아있을 때 잡으면은 꺼끌꺼끌하고 점액질이 1도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름은 물맥입니다. 맥이라는 종류 자체가 원래 점액질이 굉장히 많은 생물이거든요. 근데 이름만 물맥이고 왜 점액질이 없냐? 사실 얘네 이름은 물맥이 아닙니다. 정식 명칭 말씀드리고 꼼치라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 동해에 가시면은 식당 같은 데 보시면은 곰치탕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거든요. 그 녀석도 바로 이 물맥이랑 비슷하게 생긴 녀석인데 물맥이가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때 완전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걔네 이름이 뭐냐면 미거지라고 합니다. 근데 둘 다 꼼치류예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미거지는 동해 안에서만 잡힙니다. 근데 요 꼼치는 전국 바닷가에 다 잡혀요. 근데 또 특이한 거는 미거지는 1년 내내 잡힌대, 동해에서. 근데 꼼치는 늦가을에서 초봄까지만 딱 잡힙니다. 근데도 미거지가 훨씬 더 비싸고 맛이 좋다 그래요. 요 녀석은 그리고 서해에서는 물텀벙이라고요. 남해에서는 물메기. 꼼치인데 왜 곰치야? 곰치는 또 다른 게 있잖아.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굿 퀘스천. 헤이 what is your phone? Who? 어떤 리발롱? 아빠. 죄송합니다. 초벨. 어, 아버님 여기 한번 통화해보자. 주빈아? 아, 촬영하고 있어. 왜? 기대되고 떨립니다. 과연 아버님이 주벨을 해주실지. 아빠. 응. 주벨을 밥 한번 해줄래? 주벨. 아버님 감사합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제 친구들도 다 아버님 추베렵 따라합니다. 추베! 아, 와, 울었어 나. 자연어른 최고. 여러분들 이거 듣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 어쨌든 근데 은혜가 말했잖아요. 곰치는 좀 다르다고. 제가 저번에 미국 가서 여기 사진 보시면 잡았던 곰치 영상 있습니다. 이게 진짜 곰치예요. 굉장히 이빨도 날카롭고 굉장히 뱀처럼 확하게 생긴. 자, 그래서 오늘 뭘 해먹을 거냐. 바로 물메기탕과 물메기튀김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근데 물메기탕은 집에서 이렇게 직접 해먹는 경우가 사실 드물어요. 요 녀석을 개인적으로 낚시로 잡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부님을 만나서 조업을 통해서 한 마리 얻어올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요걸 해먹을 수 있다는 건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튀김을 왜 하려고 하냐면요, 얘네가 굉장히 살이 흐트러져요. 은혜가 굉장히 싫어하는 식감입니다. 어떤 식감이냐, 바로 콧물 같은 식감이에요. 생선을 씹는다 표현에 아니라 생선을 호로록 마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고로 호로록 거리는 녀석을 튀김가루에 묻혀서 튀겼을 때 과연 어떨까가 너무 궁금해서 튀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요래끼를 쫙 한번 비껴볼게요. 자, 얘네를 보시면은 여기 약간 자갈 같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요게 얘네 몸에 원래 다다다 붙어있는데 제가 씻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물에 살살 긁으면서 씻어낼게요. I believe I can. 버려봐라. 하나 둘 셋! 못해! 그렇지! 자, 여러분 얘를 살살살살 이렇게 긁어서 겉에 두들거리는 부분만 좀 없애줄게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껍질 있거든요. 사실 얘를 손질한다면 벗겨내야 되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와 재밌겠다. 껍질을 요런 식으로 벗길 수가 있습니다. 최고인데 오늘 리액션? 재밌겠어. 그러면 안에 이렇게 굉장히 뽀얀 속살이 나와. 한 번만 꼬리 한번 벗겨봐. 자, 그래서 요 껍질을 벗긴 다음 먹는 게 훨씬 더 식감이 좋고 걸리적거리는 게 없다 그래요. 근데 요 껍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껍질 좋아하는데 은혜는 껍질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벗긴 다음에 요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일단 요 녀석 대가리를 쳐야 됩니다. 치지 마. 이렇게 생선들을 참여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감을 치나 못생긴 애들 들어왔을 때 대가리를 치든 말든 아무 신경 안 써요. 이렇게 귀여운 애 들어왔을 때 하면요 악플 달리고 노 땅 맞고 돼요, 우리 거지. 야, 잘라. 라사 오. 우와, 뼈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우와, 얘네가 사실 버리는 게 없대요. 여기 나온 내장들 있죠? 요거를 다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싹 다 버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숨질 했으면은 여기 피가 고여있잖아요. 요걸 뭐라 그래요, 대시? 정소, 척추, 난소, 정해. 신자! 이렇게 해요. 자, 요 신장을 워터야 하고 살살 이렇게 긁어주면은 고인 피가 빠집니다. 조조조조조조조조! 여러분, 보통은 긁어내야 되는데 살짝 긁고 손으로 지금 빼고 있거든요? 얘네는 피가 몸 안에 없나봐? 그러게. 안에 피가 또 따로 있는 거 아니야? 긁어볼까? 없어!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을 다 했으면은 겹치를 벗겨볼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약간 껍질이 콜레스테롤 덩어리 느낌이거든요. 우와, 이거 보여요, 은혜야? 여기를 삶으면 호로록 되는 그 콧물 식감이 나는 거예요. 콜라겐이네. 콜라겐이지, 콜라겐. 우와, 느낌 너무. 더러워. 이렇게 나면서. 우와, 진짜 신기하다. 좀 닮았지, 근데. 오. 그 세상에 제일 못생긴 물고기 알지? 블로피시라고 입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코 이렇게 코끼리처럼 내려가 있는 그 뭔데? 너랑 똑같이 생겼어. 자, 이제 여기서 국물로 할 거는 손질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잘라주면 돼요. 우와, 우야. 느낌 진짜 대박이야. 자, 여러분 요게 다 살입니다. 근데 요 살이 다 흐트러질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자, 이렇게 토막는 거는 여기다 일단 넣어줄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요 끝에 지느러미들을 싹 가위로 오려내줄게요. 이야 씨, 느낌 이거 그거잖아, 은혜야. 그거 빨리 핑킹 나왔잖아.
자, 진열구에 잘랐으면 저 멀리 꺼지고 한 덩이만 더 크게 딱 썰어줄게요. 라삭삭 물어. 그리고 여러분 신기한 게 생선 자체에서 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튀길 때 내가 봤을 때 냅킨이나 이런 걸로 확실하게 쫙 한 다음 튀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포를 한번 떠볼게요. 와, 이거 살이 되게 안 나온다. 가운데가 다 뼈예요. 자, 여러분 이쪽에도 갈비뼈가 쫙 있거든요. 뼈가 엄청 많은 생선이에요. 이래가지고 구이나 이런 거 잘 안 먹고 찜까지는 해먹더라고요. 한번 볼게. 응, 한번 해보자. 그럼 뭐 껍질 튀김이야? 뭔 소리야, 다 살이야. 와, 물이 비누 같아요. 개면 활성제가 들어간 느낌이에요. 손에 있는 기름기가 이거 보세요. 그럼 그걸로 비누하면 되겠다. 제정신이냐? 오빠. 갑자기 그렇게 불쌍해지면 어떡해. 나 걔 쓰레기 돼서 악플 받잖아. 자, 그럼 이제 요 튀김으로 쓸 녀석은 냅킨에다가 물을 쫙 빼주도록 하는데 이 물이 빠질까? 건드리는 순간 여러분 온몸이 다한증인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요렇게 빼두고. 자, 아니 얘네야. 뭐야? 물이야. 여러분 얘네한테 나온 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소도 대량으로 끓일 때는 물 없이 끓여도 물이 나오거든요. 군소보다 얘네가 심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요렇게 두고 후라이팬에다가 워터야. 냄비팅! 그리고 바로 파야! 어떤 곰팡이 분이 댓글에 달아주셨어요. 포파야 이런 게 하지 말고 전기다라고. 그래도 곰팡이 분이 한번 해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은혜야 웃어줘야 곰팡이 분이 안 민망해. 알겠어. 자, 다시 냄비 티 그리고 바로 죄송합니다. 전기다! 망했어. 댓글 쓰신 곰팡이 분 진짜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해봤는데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했잖아요. 자, 여러분 결국은 물맥이 탕이잖아요. 이런 거 하면은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육수입니다. 육수를 맛있게 해야 탕이 결국에 맛있어지기 때문에 은혜가 해준 탕들이 다 좀 일단 그래가지고 야, 그냥 빨리 다시다 팩 써! 다시다 팩! 담궈버섯. 자, 이렇게 다시다 팩을 넣고 한번 우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안 들어갈 각종 야채들을 썰어줄게요. 첫 번째로 넣을 건 양나, 라삭, 사무라이, 라삭, 고르노, 라삭, 몰꼬라바, 라삭, 리발키메네. 자, 요 양파 썬 거는 여기다 저말리 꺼줘. 자, 그 다음 재료도 봐! 파리발. 자, 파도 그냥 잘게. 파도 저물이 꺼죠. 자, 마지막은 개큰 로추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기야호. 하나 더 라삭 기야호. 자, 이렇게 다 조산 로추를 버려봐서. 자, 그리고 앵글을 딱 바꾸면 싹 우려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다른 탕들과는 다르게 물메기탕은 다른 게 들어갑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요 정도 딱 해가지고 들어가라. 와우.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김치가 다 우려졌다 싶으면은 안에 있는 팩을 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김치가 다 익었거든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바로 물이 찰랑찰랑한 요 물메기를 넣어줍니다. 와, 들어가라.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로르라루. 자, 고춧가루를 한 큰술 정도 싹 이렇게 뿌려주고 더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여러분 고춧가루 끓이기 전에 같이 넣고 끓이겠어요. 바로 마진다등. 한국인 마늘맛 아닙니까? 투하. 자, 여러분 이 물메기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같아? 맛. 쭈빵이가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뭐냐면은 저으면 안 돼. 보통 국을 할 때는 저어서 간을 맞추잖아요. 근데 저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물대? 얘네가 실없이 터지는 게 개빡치네. 얘네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살이 흩어지면서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본연의 맛도 못 느낄 뿐더러 그래서 살살 요런 식으로 해야 돼. 얘네를 절대 휘저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끓이면 또 여기다가 넣을 게 있습니다. 아까 준비해뒀던 랑라라로루 들어가라. 자, 이렇게 푹 끓여주면은 요 녀석은 끝납니다. 자, 그럼 튀김할 준비를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튀김할은 바로 램비 캥! 그리고 튀김요 너너너너너너너. 자, 그리고 여기 전기 하지 말자. 죄송합니다, 곰팡이 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달구는 동안 치킨 튀김 가루를 여기다가 뿌려주고, 원래는 반죽을 해주려고 했는데 얘가 물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 상태에서 하려고 했어요. 왜 말투가 그러냐고 물어봐 줄 줄 알았는데 그냥 하는 거겠지 뭐. 존나 빡치네. 관심 좀 가져줘야지. 원래 그러더만. 아니 오늘 그래도 관심 한번 가져. 아, 뭔데 왜 그러는데. 그냥이었어. 자, 여러분 아까 말려놨던 이 냅킨이 그냥 물이 됐어요. 우와, 원래 생선에 비린내가 나잖아요. 얘는 아예 안 나요. 어, 토할 것 같아. 와, 여러분 이거를 냅킨에 굉장히 오래 싸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축축합니다. 자, 일단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묻혀줄게요. 자, 뒤집어서. 오, 비빔 너무 끓이면 물 엄청 튈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일단 요거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들어가라. 자, 살살 달래주는 거예요, 이게. 괜찮아요. 생각보다 아주 잘 튀겨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얘도 똑같이. 와, 얘 수분 진짜 많다, 은혜야. 조조조조조조 비벼, 조조 올려, 조조 비벼. 이게 내 두위를 돌려줘. 조조 비벼. 템푸시로. 들어가라. 뭔가 찹쌀탕 수육 같은 느낌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물메기탕과 물메기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완성되는데 일단 굉장히 충격적인 게 요 튀김 비주얼입니다. 이게 튀겨지지 않아요. 그냥 말캉말캉한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오래 튀겼고 바삭한 튀김류에 튀겼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물메기 타면 그냥 딱 보셔도 아주 완벽합니다. 그리고 약간 살이 이렇게 부스러 일어났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일단 물메기탕을 먼저 먹을게요. 국물 먼저 먹을게요. 출발! 어우씨. 야 개맛있어 그냥. 거짓말. 아니 진짜로 내가 했다고? 와 진짜 맛있어. 근데 먹어봐. 여기 라면 넣어 먹으면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먹어봐. 촉촉. 맛있다. 맛있지? 또 먹을 거야? 아니. 꺼져. 아, 난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국물 일단 너무 맛있어요. 합격이. 자 그러면은 바로 이 물맥 있죠. 얘는 좀 롯물 안 같다. 그냥 살코기 마냥 그렇지 않아? 어.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콧물 같아. 근데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제가 물맥이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봐봐야 돼요. 어 진짜. 뭔지 알지? 요 딱 느낌의 식감 아시죠 여러분? 그냥 요런 식감이에요. 초베르. 식당에서 먹는 딱 그 맛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부모님이랑 물메기탕을 먹었어요. 은혜랑 넷이서 먹었는데 1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고가의 국이거든요. 근데 그건 솔직히 미거지 국인지 물메기탕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먹어보니까 그거는 물메기로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속초 양양 고성 지역에는 거의 다 물메기탕으로 한다고 하고 동해나 삼척 쪽으로 가야 미거지로 하는 곰칫국을 한다고 합니다. 뭐 아닌 가게들도 물론 속초 이쪽에 많이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다고 해요. 어? 이거다 그냥. 그게 나왔습니다. 콧물 바로 먹어볼게요. 요 콧물에 옆에 가시들이 다 붙어있어요. 시중에서 먹었을 때는 옆에 가시들이 없었거든요.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조리를 하시나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좀 이따 제가 다 먹을 거고 자 이제 바로 튀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위에 작은 거 있죠. 요거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출발! 맛있어? 튀긴 거 같지가 않아. 튀김은 좀 바삭바삭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튀겼어도 으스러지는 생선? 이 위쪽을 좀 먹어볼게요. 자 이쪽 있죠 여러분. 여기 밑에가 다 가시인 거 같아. 자 요 부분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춥! 제가 이때까지 따라할 때 약간 베놈처럼 따라했잖아. 추베! 이렇게 했잖아. 응. 방금 근데 아버님 딱 보고 음이 살짝 있더라고. 방금도 음이 있었어, 알지? 추베! 어. 맞지? 추베! 어. 이게 아니라 추베! 튀겼다라고 하는 식감은 아니지만 맛있어요. 자, 이 두꺼운 부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찐 것 같아요. 찜기에 쪄진 촉촉한 생선의 그런 느낌입니다. 먹어볼래요, 그냥? 아니. 영상 끝!